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예술 작품과 관객을 이어주는 문화예술의 전령사, 큐레이터를 만나보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큐레이터다. 큐레이터라고 하면 즉 전시 안내와 설명이 아닌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큐레이터라고 하면 흔히 전시된 작품을 관객에게 설명해주는 모습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작품 안내는 큐레이터 업무 중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다. 큐레이터의 첫 번째 업무는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시 콘셉트를 정하는 일. 전체적인 전시 방향과 주제를 정하고 대략의 예산도 뽑아야 한다. 전시 방향이 잡혔으면 이제 콘셉트에 맞는 작품을 대여하거나 작가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초청할 작가들을 직접 불러모아 설명회를 열기도 한다. 큐레이터 정광민 씨가 일하고 있는 갤러리의 경우 재능 있는 작가들을 선정해 1년간 무료로 창작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 신진 작가들에게 창작 기반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모인 작품들을 통해 갤러리가 자리한 청계천을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청계천을 모티브로 활성화할 수 있는 창작활동 프로젝트 계획서와 함께 이 청계천이라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서 기획 가능한 작가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동안 정광민 씨는 수시로 그들을 찾아가 전시 기획과 예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친구처럼 지낸다고. 서로 큐레이터하고 작가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전시를 할 때도 그냥 뭐 무조건 어느 공간에 가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작품만 갖다 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의 진행이라든지 기획 이런 거는 이제 큐레이터나 뭐 그런 기획자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좀 해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는 거죠. 작가와 작품이 확보되고 전시실의 분위기를 잡는 것도 큐레이터의 일. 이렇게 다양한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 작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그 본인의 작품에 대한 가치관과 전시 기획자가 생각하는 기획의 입장에서의 그 사고가 많이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의견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서 그 절충안을 찾다 보면 굉장히 그 정신적인 소모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나 큐레이터의 업무 여기서 끝이 아닌데 전시 작품의 사진과 관련 글을 삽입해 전시의 의미와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도록 제작도 함께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작품들을 전시장에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고 명패도 부착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돌입. 드디어 전시장의 문이 열리고 문화와 예술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 이런 관객들에게 작품들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는 것도 바로 큐레이터다. 큐레이터분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게 기획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 더 보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뭐랄까 작품을 보는 느낌도요 좀 더 깊숙해지는 것 같고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긴 전시회. 그 안에 서 있는 지금이 큐레이터에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다. 첫 번째로는 관람객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을 때고요. 개인적으로는 작가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시 연출이 잘 나왔을 때는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해요.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예술학, 고고학, 미술사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시관과 미술관을 빛내는 사람, 큐레이터. 예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에 도전해보십시오.